세상
2015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는 2014년도 어떤 사람은 연말연시 송구영신 때 마음속에 이런 기도에 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자신을 보니까 성격이 대단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혈기도 있고 교만하고 항상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좋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던 이런 자신의 성격을 보면서 때때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흘러가지만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미우기까지 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야 되겠다 하지만 2014년, 2015년 흘러가면서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결정했는데 사흘이 되지 못해서 3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작정, 결심은 무너져버립니다. 본래 모습 또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도 현실에 부딪히면 또 옛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버립니다.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약점을 덜치기 좋아하지만 반드시 그 약점이나 또 내가 지적하던 그 문제가 반드시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 청년을 소개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청년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 자신에 대한 단점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먼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별명을 지어주셨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주님께 열두 제자 가운데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별명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벼락치는 아들, 번쩍거리는 번개와 같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대단히 성격이 거칠고 사납기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런 사람을 예수님 제자 삼으셨을까 의아할 정도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란 두 사람은 성격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단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으로 옮겨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두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바로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담배를 해버립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다 태워버리고 저 사람 다 죽여버립시다. 그걸 주님 앞에 주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 앞에서 한 단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을 자신도 통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특별히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3서를 기록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 66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장 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가장 제자들 가운데 거칠고 가장 사납고 혈기 많았던 이 사람 변해서 후세의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제자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전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한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싶었는지 요한복음을 자신이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냐고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서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장장 약 5장 정도 사랑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한 제자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 가슴에 품에 기대어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혈기 많고 거친 성격이 난폭했던 바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예수님께서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사랑의 설교를 듣습니다. 무려 17장까지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은 주님의 심장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은 변화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남으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장 혈기 많고 거칠고 인간 대끝 같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변화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일과 곳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있습니다. 말씀이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장, 마음, 생각 다 잘라내고 그 쪼개기까지 합니다.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심장의 폐부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2016년도 신년 새해를 하나님 이 모습으로 가기는 싫습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나는 한 작은 어쩌면 먼지보다도 못한 우주 밖에서 바라볼 때 이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하늘의 모래알이 모여서 빌딩을 지어나가듯이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추하고 약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오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으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여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전 성경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 연결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약 49절을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말씀은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나누는데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얼굴에 빛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냐.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빛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요단강 문이 범람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은 약 30m에서 60m까지 폭이 굉장히 넓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물살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였습니다. 모험에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물이 범람해서 언덕에 흘러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심의 깊이가 약 6m였어. 깊이는 때로는 깊은 곳은 8m까지 깊다고 했습니다. 물살은 대단히 가파르게 흘러내려갑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기 들어가면 사람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왜 앞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열왕상 8장 9절에 말씀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이 두 돌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말씀을 친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밖에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라. 그리고 발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면은 이 말씀을 그들은 믿고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함께 일하신다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데 내가 요단강 문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앞세우고 흘러가는 물에 네가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는 말씀할 때 갈라지지 않았던 곳에서 들어갔더니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있습니다. 그러시라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그릇되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오 내 마음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담은 그릇입니다. 말씀 담은 그릇이면 오늘 구약이 나타나는 하나님 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다면 하나님 궤 안에는 말씀밖에 없다면 오늘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법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단강 물 갈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밟으면 내 인생의 요단강 같은 곳에도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밟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 목회 현장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고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전부 그분이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큰 문제를 만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때 반드시 언약궤 중심입니다. 언약궤 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 반드시 요단강 같은 곳에 길이 열리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내 질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할 때 여리고 같은 문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류 같은 문제가 말씀 앞에 무너지는 이 믿음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이 골짜기에 절비하게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뼈가 말랐는데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들 태산을 이루는 이 뼈들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른 뼈 시대입니다. 내 가정이 사랑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내 가정에 하나의 물질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의 부부 사이에 예정이 말라버렸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질병이 들어서 몸이 점점 바삭바삭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게 되면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속열차가 내일이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이 사회는 어디론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는 부딪혀버립니다. 전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갈등합니다. 사회를 바라보면 이 사회가 전부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곳에 가야 소망이 있습니까? 에스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는 빼앗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가야 이 민족의 소망을 찾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태어나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너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마른 뼈 인생, 마른 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11절 이하 말씀하게 되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더라.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주여, 오늘 이 민족에게 마른 뼈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신약으로 말씀을 옮겨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만나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거리를 초월해서 말씀을 하시며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치료를 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됐다면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실 때에 대응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가정에 아니면 외국에 나가는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백부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겨나갈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강조하기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사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귀신의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렇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예화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며 천지의 창조가 어떻게 창조된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 신앙이 있다. 그 가시떨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시떨기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에 결실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염려를 죽게 맡기라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니 말씀에 결실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리의 유혹, 이 재리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돈 문제입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물질 걱정합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결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내 마음속에 세상 염려 다 버려버리고 재리 유혹, 돈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 환란이 계속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10편 50편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돼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원케 하시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오늘 이 자리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환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적혀버립니다. 그리고 점치듯이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예수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같은 때로는 자꾸 귀에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사탄이 짓입니다. 오직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다면 성경 66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1600년 동안 33명에서 34명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왜 필요합니까? 성경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표적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는 그 표적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시기 위하여.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잘 들으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단마귀가 무엇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노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뺏어가는 것이 사단마귀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한 가지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뺏어가는지를 한 가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는 수없이 되는데 도대체 주일 예배 설교 들었는데 30분 이상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력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마귀가 내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가 오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어가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이는 성령을 한없이 한없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권력가입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한 가지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명예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무리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가나라는 곳에 계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틀길 거리입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말하기를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아들이 병명을 물어보신 적도 없고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이틀길 거리밖에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짤막한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할 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고 행동하세요. 믿고 갈 때에 이 사람이 이틀길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말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어제 제7시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여 이 현장에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하십니다. 우리 심령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세요. 이틀길 거리밖에 있는 이 왕의 신하 아들을 우리 예수님 만나본 적 없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 묻지 않습니다. 백명이 어떤 백명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할 때 우리 말씀을 떨어지는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행동합니다 할 때에 바로 그 시간에 믿는 자리에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나라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행동할 때 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시대가 열려지는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오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 될 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믿고 행동하는 것이 기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 지식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 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짤막한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이때 이 나사로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째인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니에요. 저 후둡지근한 저 팔레스타인 얼마나 습도가 높은지 모릅니다. 지혜는 뜨거워서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썩어서 부패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나 주님 말씀의 간단한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불이 튀는 순간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속이 썩어서요, 내 속에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가족은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부가 시체같이 전부 썩어버린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가정이 역사하면 반드시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이 다 일어날 줄로 오늘 이 시간도 축복에 합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한 여름 이 말씀은 전부 성경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회복될까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불붙듯이 일어나는 이 첫사랑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길을 내려갈 때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는 세상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버리고 그들은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 버립니다.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이 풀어질 때에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의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에 모든 주의중들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면 기도가 파워가 달라요. 성경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청년 사도 요한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모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 분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몸이 튀겨져 버렸습니다. 몸이 익어버렸습니다. 독사굴 속에 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열두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년은 너무 처참한 모습입니다. 들것에 실려 다녔습니다. 제자들 손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는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시오. 가장 거칠고 가장 성격이 난폭했던, 혈기가 충만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설교가 첫 말씀이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은 오직 사랑이란 말밖에 몰랐습니다. 밤모습에 던져진 그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귀향을 떠났던 이 유배되었던 밤모습에 던져진 그는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밤모습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예수의 환난, 이 환난의 말이 원어에 보게 되면 터리불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터리불륨이라는 단어는 타작기계, 로마 시대의 타작기계 이름입니다. 타작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맷돌같이 아래 위쪽에 돌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집어넣으면 껍질이 홀랑홀랑 다 벗겨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털이 불륨 이 기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내 몸이 다 지득이 지더라. 마치 곡식이 지득이 져서 껍질을 벗겨지듯이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를 불러올리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더니 내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고질적인 내 성격, 내 모습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따라하세요. 주여,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세요. 주여,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삼아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